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쟁면성부 3부 시작합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세금 포인트가 화제였는데요. 네. 세금 포인트가 어떻게 쌓이는 포인트인지 궁금하고요. 세금 포인트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가요? 아니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는 포인트이고요. 세금 포인트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햅땡 포인트. 그다음에 무슨 커피숍 가면 무슨 포인트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OK나 이런 거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세금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안 되고요. 10만 원당 1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금을 4천만 원 되는 세금을 냈다. 그러면 약 한 400점 정도 받고 있죠. 그러면 이 포인트를 어디다 쓰느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돈을 세금 낼 때 그 딱 그 만료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과태료가 추가되잖아요. 이자가 붙듯이. 근데 내지 않고 포인트를 이용해서 기간을 조금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한 90일 최대치. 그래서 1점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 90일 정도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쓰는 거래요. 그래서 현금화 하지 못하는 이상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막상 또 세금을 종합세나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세 같은 세금을 내야 될 개인이 있을 때 또는 법인세를 내야 될 법인이 있을 때 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좀 쓸 수 있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네요. 정리를 해드리면 현금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내셨던 총 세금액에 합산해서 10만 점당 1점을 주고 있고 그 1점은 세금을 내는 기간을 좀 연체를 할 때 필요할 때 벌금 내지 않고 연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스포츠.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약간 좀 그 붕 뜹니다, 기분이. 아, 네, 저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강릉과 평창에서 취재를 하다가 서울에서 왔는데요. 네. 뭐 지금 대회는 뭐 성공적으로 끝난 상황인데, 네. 뭐 대회 후에 있었던 뭐 이런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도 좀 큰 상황입니다. 아, 말씀하셨으니까 경기장은 어떻게 활용한답니까? 네, 일단 경기장이 총 12곳인데요. 일단 네. 대부분 경기장으로 계속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하지만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강릉 하키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대표 훈련 시설로 쓸 방침이지만 네. 연간 운영비가 20억 원이 넘고요. 어이구. 그리고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2천억 원을 넘게 주고 지었는데 네. 그 현재 세 곳 모두 관리 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만약에 12개 경기장을 모두 계속해서 운영할 경우에 연간 적자가 95억 원에 육박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릉 아이스 아레나와 컬링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 체육 시설로 활용할 계획인데 예. 또 강릉 인구가 21만 명에 불과해서 또 이용률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번에 보니까 KTX 연결편이 좋아서 수도권 계시는 분, 서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뭐 동호회라 그럴까요? 동아리가 이런 모임이 있으면 강릉 컬링센터 이런 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좀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다만 네. 컬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가 끝나고 일반 실내 체육관으로 좀 바꿀 예정이라서요. 네. 뭐 컬링센터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뭐 스키장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강릉 서울 경강선이 뚫린 상황이니까 뭐 이런 동호회가 이용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또 아직까지는 뭐 이런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문제점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신 강릉 그 아레나라든지 그 아이스하키 아레나라든지 또는 컬링 센터 이런 것을 하얀 코끼리 이렇게 비유를 하던데 이거 경제 용어죠, 그죠? 하얀 코끼리라는 게. 네, 맞습니다. 보통 그 겉은 화려하지만 또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애물단지 뭐 이런 걸 뜻하는데요. 네. 사실 고대 태국 왕이 마음에 들지 않은 신하에게 또 하얀 코끼리를 선물한 데서 유래됐고요. 그 신하가 왕이 준 코끼리에게 뭐 일을 시킬 수도 뭐 죽게 줄 수도 없어서 네. 또 사료비만 많이 들다가 파산을 하게 된 경우에 또 빗대서 생긴 말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서울에 계시는 동호회나 동아리에서 컬링 같은 거를 하실 때 강릉 시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동계올림픽이 4년 뒤에 북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이 강릉 시설을 조금 뭐 전지훈련장으로 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북경에서 뛰기 전에 약간 적응하는 훈련장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전문가들도 그래도 가장 최선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 그런 경우인데요. 예. 4년 뒤에 베이징에서 겨울올림픽이 열리고요. 뭐 강릉과 평창 같은 경우를 뭐 각국이 찾을 수 있는 뭐 훈련 캠프 같은 또 전진기지로 삼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네. 아, 그리고 1988년에 캐나다 캘거리가 올림픽을 유치했는데요. 그 한 해 동안 국제대회를 무려 35개 정도 유치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성 있는 국제대회를 뭐 유치하자 또 이런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다음 주에 열리죠? 네, 다음 주 금요일인 9일부터 개막을 하고요. 예. 18일까지 강릉과 평창 정선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알파인 스키와 뭐 아이스하키 같은 뭐 종목 6개 정도가 열리고요. 49개국에 570명의 선수가 출전하고요. 우리나라는 선수단 71명이 나서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0위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네. 여기에도 우리 선수들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선수들이 있겠죠? 네, 그 대표적으로 장애인 아이스하키의 정승환 선수가 있는데요. 네. 4살 때 공사장 파이프에 깔려서 다리를 절단을 했는데, 아이고. 뭐 대학 시절에 그 하키 스틱을 잡았고요. 예. 2015년에 세계선수권 최우수 공격수에 선정되면서 외국에서는 로켓맨이라 불리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노르딕 스키의 신혜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에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고요. 무려 3년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세상 밖으로 나왔고요. 또 휠체어 농구를 하다가 장애인 노르딕 스키 팀에 합류를 해서 또 이번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네, 그 장애인 알파인 스키 거기에 시각 장애 부문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일반인 가이드러너가 그 형광조끼를 입고 앞장서고요. 예. 또 무선 헤드셋으로 코스의 상황과 방향을 설명해주면 예. 또 시각장애 선수가 뒤따라 내려오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 3급인 양재림 선수와 또 가이드러너 고은솔이 선수가 나서는데 네. 뭐 두 선수가 뭐 말하지 않고도 느낌을 알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패럴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즐기는 그런 올림픽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0945. 샵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을 폭로로 시작으로 해서 우리 각 사회 분야에 지금 미투 운동이 번지고 있죠. 사실 한 달 동안 미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어떤 정책을 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요즘. 네, 정말 맞습니다. 예. 그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확대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이렇게 미투를 외친 피해자분들의 결단과 용기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네. 저희 여성가족부도 이분들이 그간 겪었던 고통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관님.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미투운동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도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네. 성 역할이나 예. 권력관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네. 법과 제도만으로도 성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저희가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의식 속에 합법적으로 강화되어 온 관습처럼 이해되어 온 게 남녀와 여자 간의 어떤 성적인 그런 차별이라 그럴까요?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것을 네.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인식을 갖는다는 게 정말 힘겨운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최근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다녀오셨죠? 여기 네, 네. 예.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셨습니까? 네,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에서도 이제 2차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하면 좋겠느냐 라는 네.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 이미 11월에 공동부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할 때 예. 사실 2차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말씀을 저기 우리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대로 그 2차 피해를 줄여야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2차 피해를 막아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중요하고 네.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우리의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말씀을 주셨지만 2차 피해라고 하는 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접촉을 통하면서 뭐 온건이든 아니면은 강력이든 오히려 반성을 보이기보다는 피해를 사실을 줄이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위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죠? 네, 뿐만 아니라 직장 문화에서도 예. 신고를 한 사람을 예. 조금 그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아. 비우호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그 그렇겠군요. 피해자가 견딜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네. 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네. 기관장의 책임을 예.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예. 그러나 그거 예 그래서 이런 2차 피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고를 피해자들이 네.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그렇죠.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네. 이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챙길 계획이신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핵심 내용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핵심 내용에 역시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사실 신고하오 제도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더 효과성 있게 그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예. 총괄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네.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거는 이전과는 달리 아주 확고하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나중에 다른 여러 장치를 통해서 다시 복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휴직 후에 다시 복직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조치를 통해서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가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여러 사례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여서 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예방하는데도 저희는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위원장 맡으셨죠. 방금 말씀하신 네. 범정부 차원. 네. 어떤 위원장으로서의 네. 역할과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네,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말씀드리자면은요. 네. 실제로 이 다른 부처의 경우에 네. 또 이제
그 사실은 뭐 지금 신고센터는 있거든요. 네, 문체부나 네. 교육부나 네. 노동 고용노동부나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같이 서로 조율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예, 이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각 부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참여하도록 저희가 좀 권유하고 예.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예. 사실을 이런 성폭력과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 규정들 여러 가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조율해 가면서 뭐 이런 그 벌칙의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것과 관련한 사회적인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런 그 가부장적인 문화를 네. 그 극복하는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거를 제가 듣고 보니까 이 네. 일단은 1단계로 공공 부분의 문제에 이 관심을 초점을 두시고 네. 이 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정부와 공공 부문이 네. 이 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성에 대한 어떤 범죄 부분을 처리하는가를 네. 두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할 건데 네. 그 앞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즉시 퇴출한다 하셨는데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의 매뉴얼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매뉴얼화 시키는 것도 있고요. 네. 사실 민간 부분은 고용부에서 근로 감독을 고용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 고용노동부에서요. 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은 그런 예술 문화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사례들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예. 어떻게 대응할지를 서로 범정부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저희가 일단 3월 8일부터 특별 신고센터를 만드는데요. 예. 이 신고센터에서는 공공부분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신고하지만 네. 민간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신고를 하면 네. 우리가 유관기관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네. 이후에도 사실상 민간 부문에서 신고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계속 그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도 피해자들의 그 피해를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고요. 네. 사실 이미 여가부가 또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상담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나 예. 피해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무료 법률 지원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 이참에 여성가족부에서 앞에서 이제 여러 부처마다 정부 부처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말씀 주신 민간 부분이나 공공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서 분명하고 네.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대학사회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문화체육관광 이쪽 모든 연예 분야에서도 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성의 피해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룰 게 아니라 남자의 어떤 미투 운동, 남성들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여성 상사들로부터 성추행 당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당연합니다. 저희가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남성 중에서도 사실은 성희롱의 피해를 보는 경우를 저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젠더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런 차별, 네. 폭력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두 대응하고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바로 이런 저희의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대응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남성들도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지체 없이 신고를 해 주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네.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남성들의 앞에서도 장관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네.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관습화되어 있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의식 차별 여기서 네. 뿌리가 있지만 결국 이게 또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간단 말입니다. 이 네. 여성 네. 어떤 성차별을 한 분들에게 네. 이 주변에 계시는 가족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신경을 저희들이 써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우리 사회에 인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네.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꼭 드려볼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도 쭉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 혐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또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공직 사회 안에서 지금 청와대 타경민 행정관 문제, 행정관 문제가 네. 조금씩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사퇴시킬 것을 요구를 했지만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 건지 그럼 장관님께서 한 번 더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는 이미 과거에 요구를 했고요. 네. 그거는 그 인사권자가 최종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주신 답이 어떤 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네. 예. 하여튼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의 향후에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의식 문제에 가이드라인을 꼭 마련해 주시고 법적인 제도뿐만이 아니라 2차 피해 또는 이 가족 주변 분들에 대한 피해도 꼭 예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었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